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2층이에요. 프리티의 주방. 안녕, 프리티 에스터. 다니얼이에요? 오늘. 네.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와! 다니엘,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나 우주선. 뭐요?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요? 다니엘, 저번에 레고 갖고 싶다 그랬잖아요. 뭐 갖고 싶어요? 레고요. 레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네. 저 곧바로 증정하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또. 아, 근데 잠깐! 아, 이거 뭐야, 이거. 난 창문이에요. 포장지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 양쪽 옆에는 여백의미를 줬습니다. 다니엘 한번 뜯어보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감하게 뜯어주세요. 뭐예요? 네, 뜯어주세요. 와, 과연 뭘까요? 됐다. 우와, 엄청 큰데요? 오! 와! 와, 박스 엄청 커요. 뜯을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우와! 오! 자, 열어주세요! 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또? 진짜 없어요. 자, 다시 눈 감아보세요. 실망했어요, 다니엘? 네. 네, 그러면 제가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마수리, 야! 네, 다시 뜯어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열으세요. 와! 사실은 얼마 전에 엄마님하고 엔칸토 마법의 세계를 봤는데요. 네. 똑같이 이렇게 레고로 나왔더라고요. 정말 영화랑 너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레고 디즈니 마드리가레지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거 먼저 해볼게요. 먼저 안토니오의 마법 문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티커하고 레드 랜딩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사벨라의 마법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벨라의 마법문은 이런 식으로 두상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할머니 집이에요. 우와! 우와!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우와!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네. 설명서 두께가.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네. 제가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수리 마수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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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다 만들어줘요, 여기들요. 저희가 마법을 통해서 이렇게 레고를 다 만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마법을 너무 써서 목소리도 같이 마법으로 변했어요. 그럼 먼저 마드리가레 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마드리가레 집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거요? 네. 아니 그럼 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좀 이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마드리가레 집은 총 3층이고요. 집이 되게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이루어졌네요.
문 옆에 보시면 야자수, 나무 이렇게 있고요. 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꽃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이사벨라의 방인 것 같아요. 여기. 이사벨라가 누군데요? 주인공인 미라벨의 언니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뭡니까? 자, 이렇게 네. 지화가... 지화요? 아, 지화, 지화는 뭐예요? 기화 아닙니까? 기화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기화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우와! 이렇게 기화도 움직입니다. 아니 근데 기화는 왜 움직이는 거예요? 마드리갈의 집은 네. 마법의 집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기화도 움직이고 네. 계단이 미끄럼틀도 되고. 아 진짜요? 엄청 신기한 집입니다. 아 그러면 집 내부도 구경하고 싶은데. 네 같이 들어가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 왜 갑자기 넘어져요? Welcome to Madrigal Family. 자, 일단 저희 집 오셨으니까 식사부터 하시죠. 아니 근데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아코디언입니다. 아 무거우니까 좀 내려놓으시고요. 아니에요, 전 이걸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 닭다리랑 지금 포도랑 물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냠. 자, 그 다음은 네. 부엌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엌이 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니 이거 지금 아코디언 때문에 이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포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엄청 조그만 조그만. 여기 주전자랑 냄비도 있고요. 창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꽃병하고 음료수병도 있네요. 그러면 2층은 아브엘라 할머니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리갈의 집의 할머니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2층이에요. 모두 절 따라오세요. 착착착. 하하하. 이곳은 바로 꽃이 가득한 이사벨라의 방이랍니다. 아름답지요? 이사벨라의 방은 비밀의 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능력을 받았던 우리 안토니오 손자의 방이랍니다. 여기에 문이 있고요. 저는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토니오는 동물들과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도 멋있는 비밀의 문이 있답니다. 자, 그럼 안토니오의 마법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할머니가 소개해주셨던 안토니오의 마법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열쇠로 여는 거예요? 네. 오! 이 방이 이 방입니다. 우와! 안토니오의 방에서는 동물들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 나는 작은 제비오 코스라고 해. 나는 개구리요. 꽥꽥. 나는 나비야. 이렇게 동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낮잠이 몰려올 때는 이렇게 해막을 내리고 낮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방이네요. 그럼 이제 건너편 이사벨라의 방을 한번 볼까요? 우와! 아, 얘는 왜 누워있어요? 아, 자고 있나봐요. 우와, 진짜 멋져요. 이렇게 턴테이블도 있고 이사벨라가 방 안에서 키우는 예쁜 꽃들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방 안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거울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빛도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에스다요. 에스다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레고 디즈니 마드리갈의 집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